이번 시간에는 계약법 총론의 마지막이죠. 계약의 해제,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일시적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한다. 해제와 해지는 뒷부분에 가서 비교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해제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통칭해서 그냥 계약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약의 소멸은 해제로 인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모든 법률행위에 의사표시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되는 사유고 여기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는 없어요. 그런데 해제는요 상황이 달라요. 해제는 법정해제도 있고 약정해제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쌍방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쌍방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쌍방행위가 합의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합의해제를 얘기한다. 합의해제, 다른 말로 해제계약이죠. 해제계약인데 원래 이 쌍방행위는 즉 합의해제는요 특별한 사유 없습니다. 그냥 상호간의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킬까? 그래 소멸시키자 라고 그냥 합의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해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데요. 그럼 합의해제에 의하면 계약은 똑같이 계약은 수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는데 그럼 원상회복할 거냐 말 거냐, 원상회복의 문제도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도 전부 다 합의 내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를 결정해야지 우리 민법상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되어 있죠. 합의 해제니까요. 다만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라고 할 때 제3자 보호규정은요 계약 해제에 소급해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제3자 보호규정만 적용이 돼요. 여기는요 제3자 보호규정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데 일방적 의사표시 이건 뭐 얘기하는 거죠? 해제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해제권 단독행위로서 해제권 형성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해제권 행사도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법정해제가 있고 약정해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그러니까 약정해제하고 합의해제가 다른 건 뭐냐면 합의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우리 계약을 해제할까? 그럴까? 라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고 약정해제는 계약서 작성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즉 A, B, C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하자. 그런데 A, B, C가 안 생겼다. 그럼 계약 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A, B, C가 생겼다. 그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정 해제인데 이건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약정 해제 사유는요. 크게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특약으로 정해놓는 거죠. 조금 아까처럼 토지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특약으로 정했는데 진짜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가 낫댑니다. 그럼 계약 해제 못하는 거죠. 근데 건축허가가 불허가 됐다. 그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그 이유가 아닌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은 또 소멸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권약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권약관은 다른 말로 당사자 합의로 어떤 사유가 되면은 해제권 행사 없이도 계약은 자동해제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자동해제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으로 정할 수도 있고 보통 잔금을 가지고 실권약관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고 중도금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자동해제됩니다.
근데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갑하고 을이 중도금 잔금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급 기일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이행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 그 자체로서 채무 불이행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었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 자동 해제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잔금 지급 기일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중도금 안 줬고 잔금 안 줬다는 거예요. 잔금을 안 준 이유가 잔금 지급 기일엔 매도인도 이행할 게 있잖아요.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매도인은 이행 제공했는데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당연히 실권 약관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 해제 되겠지만 잔금 매도인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잔금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도금에 대한 실권 약관으로 인해서 계약은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다 하여 계약이 무조건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었다. 근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이유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금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금 계약이 있었으면 이 계약금은 우리 민법 제565조에 의거 반대특약이 없는 한 반대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해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때 써먹는 해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 그러면 시기는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그 일방 누구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금의 포기라고 한다든지 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요. 수령한 자는 배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약정 해제 사유라고 한다면 법정 해제는 그럼 결국은 뭐냐? 법정 해제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건데 채무 불이행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먼저 이행 지체가 있었다. 이행 지체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행 지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행 불능이 있었다. 그럼 이행 불능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행 최고도 필요 없어요.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기까지 기다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행 지체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계약을 즉시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즉시 해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행 불능이 아닌 경우에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거는 이제 특정 거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거사가 있었다.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었다. 특약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약이 있잖아요. 약정해제 사유.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가 불허가 났대요. 그때 최고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건축허가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의 특약은 뭐냐면 이행 지체가 있어도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에요. 이게 최고 배제의 특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노래했다. 정기행위에.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오후 3시까지 결혼식에 쓰겠다라고 케이크를 보내달라. 결혼식 피로연했을 테니까 3시까지 보내달라. 즉, 15시까지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그 채무자가 보내주는 케이크집 사장님이 15시를 5시로 알고 잘못 보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정해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정기행위라고 하거든요.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지금 이행을 해도 5시에 케이크를 갖고 왔답니다. 3시에 써야 되는데, 근데 5시에는 피로연이 끝났대요. 그때도 아저씨 그냥 가져가세요.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제를 바로 하는 것이지 그때 최고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에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답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최고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갑자기 이행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사정 변경이에요. 여기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 성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에요. 주관적인 사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정이 이행기에 있어서 현저하고도 중대한 변경이 생겨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할 정도까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인데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 한다고 해서 변경이 됐던 사정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하는데 불완전 이행은 반만 이행한 거잖아요. 요거 둘로 나눠서 추안이 불가능해서 반만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이 이행 불가능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추안이 반이 남아있는데 반이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추안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죠? 즉시 해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불능하고 똑같은 겁니다. 추안이 가능한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거는 이행 지체로 봐야 되겠죠? 그때는 최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행 지체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행 불능, 요거는 이행 지체로 취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채권자의 수령 주체가 있었다. 채권자의 수령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이행 지체로 봐서 이때는 채무자가 최고합니다. 채무자가 수령 최고 후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당연히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죠. 실효가 되는 거고 상호간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채무 불이행을 한 자든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한 자의 상대방이 됐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은 받은 걸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같이 줘야 돼요. 이자. 이자도 붙여서 줘야 되고요. 금전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금전에 이자 줘야 되고요. 받은 것이 혹시 물건이라면 그 물건에 사용이익으로서 과실까지 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얻은 날이죠. 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 받은 날로부터 과실까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예,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요,
특약이나 또는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도 계약은 당연히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 당연히 해야 되겠죠.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약속해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상회복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것도 없고요.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도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여기도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여기도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3자 보호인 거예요.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제3자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3자 보호는요, 갑이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이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행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됐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이 있었고 계약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목적물을 반환해 준다든지 등기를 말소한다든지 어떤 원상회복이 이렇게 과정이 거쳐졌다라고 할 때 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행하기 전까지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고 외형 등기 등도 갑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 이행이 됐다. 그럼 요 시점에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거고 외형 등기나 점유도 을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하기 전에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지만 등기 등의 외형은 을이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원상회복되기 전이니까 을이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계약이 원상회복까지 됐다 그러면 소유권도 갑이, 외형 등기 등도 갑이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제3자인 거야.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을 수도 있고 여기 또는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들이 있을 때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고 나면 여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을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죠.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체결했기 때문에 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약이 이행되고 해제되기 전에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얘는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즉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는 얘기는 을은 완전한 권리자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씨는 혹시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의 경우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을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죠.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여기서 계약이 해제돼서 보호되는 제3자 이 제3자는 등기를 갖추고 있다든지 목적물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목적물에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보호가 되는 거지 계약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면 계약상의 채권 이 채권 등을 뭐 전부 명령을 받았다 채권을 압류했다 이런 자는 무조건 여기서 또 제외가 됩니다. 여기 B나 C가 채권을 양도받았다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받았다 채권 자체를 가진 자는 보호가 되지 않아요. 등기를 갖췄다든지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제3자 보호 규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계약 해제권 행사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제의 불가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가분성은 행사상의 불가분성이 있고
소멸상의 불가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나 소멸상의 불가분성은 보는 시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예요. 상대방은 갑이고요. 그러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갑도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을도 행사하고 C도 그러니까 A도 B도 C도 그래 얘 모두 다 해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얘가 7월 1일 날 했고 7월 20일 날 했고 7월 31일 날 했다. 그러면 계약은 7월 30일자로 해제가 됐다예요. 해제가 됐다. 불가분성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 누구라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럼 계약은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행사상의 불가분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 자, 해제권자인데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었다. 그럼 마찬가지죠. 갑도 F에게도 해제권 행사해야 되고 이 D에게도 모두 다 해제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7월 5일이었고 7월 15일이었고 7월 25일이었다. 그럼 계약은 며칠자로 해제가 되느냐? 7월 25일자로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행사상의 불가분성인데 이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시각을 달리하면 소멸상의 불가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멸상의 불가분성은 뭘 의미하느냐? 혹시 A하고 B는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C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불가분성의 원칙상 A와 B만 행사하고 C가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행사하지 못하냐? C의 해제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사 못한다. 그럼 A, B 혼자, A, B 둘이 계약 계속해서 해제해봐야 해제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은 해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E하고 F한테는 해제권을 행사해야 했는데 D한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럼 계약은 해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D한테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해제권이 소멸해서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 이게 소멸상의 불가분성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해제권의 행사 방법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고 저 앞에 써놨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데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제척기간이 지났답니다. 제척기간 몇 년이죠? 10년이 경과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도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정하지 않았을 땐 최장 10년이거든요. 근데 그 최장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해제권을 행사해 다오라고 했는데 그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 내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고요. 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될 목적물을 변형하거나 개조해서 원상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해제권자가 그러는 거죠. 해제권이 소멸이니까 원상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럼 원상회복을 못해주니까 해제권은 행사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해제권의 소멸 사유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얼른 보시겠습니다. 예, 빨리. 뭐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 정도만 다 요것만 그냥 정리가 되시면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3도 계약의 해제 해지인데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법률 규정 이 법정 해제잖아요. 약정 해제고 법정 해제죠.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해제 권리를 행사했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가면은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과정의 부분에 보니까 합의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인데 이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해제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해제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정해지고 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한 54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할 건지 말 건지는 전부 합의로 정하는 거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쌍방향이 합의 해지에 의해서도
제3자 보호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 취소 해제 조건 뭐 철회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제권의 발생인데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해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해제권의 발생에 약정 해제가 있다. 그 약정 해제는 특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해제 사유를요. 예, 특약으로 정했는데 거기 나에 보시면 A의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약정 해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약정 해제는 당사자가 행사 방법이나 효과를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약정 해제에 관해서 약정 해제의 예, 법정 해제의 규정 중에 손해배상 청구는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가 훨씬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정했다든지 실권약관을 정했다든지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특약이나 실권약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계약금 계약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뒤에 가면 계약금 계약에서 한 번 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법정 해제죠. 법정 해제의 가장 큰 원인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런데 그 채무 불이행 중에 이행 지체가 먼저 나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이행 지체 경우에 최고 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해제하지 않아도 계약이 소멸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해제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보통의 이행지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자 2번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예, 채무자가 일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일부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전부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부분에 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 정해서 이행 최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예외적으로 이행 지체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거절의 의사 표시죠. 그다음에 정기 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더 있어요. 특약으로 정한 사유, 여기 약정 해제 사유로 인한 특약이 될 수도 있고 해제권 배제의 특약이 될 수도 있고 사정 변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특정 거사를 위해서는 예,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최고 기간 내 채무자의 이행 또는 예, 이행 제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뭐 이해 보시면 A, B, C, D 이해할 때 이해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시기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최고 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을 한다. 지체의 경우에는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고요. 맨 밑에 정기 행위의 이행 지체인데 계약의 성실이 아니고 성질이에요. 성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해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법정 해제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5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시 해제하는 겁니다. 이때 이 즉시 해제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뭐죠? 최고도 할 필요 없어. 그걸 즉시 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인데 이제 추안이 가능한 경우와 추안이 불가능한 경우 추안이 가능하면 지체로 보고 추안이 불가능하면 불능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채권자 수령지체죠. 채권자 수령지체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에요. 채권자가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사정변경으로 인한 법정해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도 해제권 예,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을 부정하고 있다. 그건 틀렸어요.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 발생을 부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 구체적인 사례로 가면 예 해제를 인정해 준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 발생을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예 좀 지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이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되 구체적인 사건으로 가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준 사건은 없어요. 하지만 해지는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부수적 채무불이행과 법정해제권의 발생이다 라고 하는데, 주된 목적 달성이 아닌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동시행의 항변권이나 손해배상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해제권 행사입니다. 해제권 행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은 518페이지 나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 우리 조건과 기한에서 배웠죠.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는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의 불가분성이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이 불가분성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행사상의 불가분성과 소멸상의 불가분성인데, 제1항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하게 된다. 그래, 행사상의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이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뭐 특별히 더 봐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의 효력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전항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금전이나 물건, 금전 돌려주는 거 당연하고 물건 돌려주는 거 당연한데 이자도 붙여줘야 된다. 과실도 줘야 된다.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과실 다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의 소급표입니다. 그 밑에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소멸된 권리의 분할이다 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혼동으로 소멸했던 임대차 관계는 계약 해제로 인해서 부활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건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그럼 소멸했던 임차권은 다시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혼동 쪽에서 얘기할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해제 소급표의 제한이다 라고 하는데, 제3자 보호규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로 인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3자에 보면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계약이 이행되고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돼서 원상회복 전에는 선의의 제3자, 여기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제3자라고 얘기하려면 등기, 점유 등의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 채권만을 가진 자는 무조건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고 거기에 과실까지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줘야 된다. 그 내용이 다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물 반환의 예외, 그냥 원물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멸실회준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인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액을 반환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인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전항의 경우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계약 해지의 소급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무슨 이행이자, 이행이익이죠. 당연히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계약이 유효였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행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쌍방의 해제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이행해줘야 된다. 서로 간에 반환은 동시에 이행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제권의 소멸이죠.
해제권의 소멸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제척기간, 즉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 해제권 특수한 소멸 원인에 상대방의 최고 있었죠. 상대방의 최고에 의해서 해제권을 소멸하는 거고요.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변형 또는 개조, 훼손했답니다. 훼손한 경우에 해제권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요. 다에 있는 수인의 해제권자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했다. 이게 소멸상의 불가분성으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는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 계약은 해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지도 약정 해지나 법정 해지 똑같습니다. 약정 해지, 법정 해지 똑같아요. 해제를 해지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시면, 해지의 효과, 뭐, 불가분성, 행사 방법, 불가분성 다 똑같습니다. 해지의 효과는, 해지는 계약이, 예, 해제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했지만, 해지는 비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양쪽 가로 3번에 청산의 의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 계약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해지는 일시적 계약, 그래서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 계약을 해지하면 청산의 문제가,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요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쌍방 모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문제가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10번 문제. 9번 문제부터 볼까요? 9번 문제 해제와 관련돼서요. 틀린 건데,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합의 해제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다 손해배상할 건지는 합의로 정하는 거지, 특별히 뭐 원상회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급할 의무 없어요.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해서,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 명이,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엔 전원에 대해서, 또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당하는 원상의무는 원상회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것도 맞았고요.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정기행위 얘기하네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아니죠. 이 경우에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해제권 행사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소멸한다, 그런 뜻은 아니었죠. 또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뭐가 양도됐대요? 채권이 양도됐다. 채권을 잡은 자는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보호되는 자가 아닙니다. 10번에 이제 계약 해지의 소급표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여기 선악불문하고 여기는 선의, 등기, 점유 등을 갖춘 자예요. 계약이 해제되기 전 계약상에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 양수한 사람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에 채권 자체를 압류했다. 채권 압류한 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아, 가압류. 그럼 부동산에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이거는 보호되는 자고요.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는 점유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점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해제 대상 목적물의 매수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 좋아요. 계약은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등기를 갖추지 못했대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채권 총론을 이제 계약법 총론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서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우리 매매, 임대차, 매매, 환매, 그 다음에 교환, 뭐 이런 건 매매로 다 포함시키기로 하고요. 임대차 이렇게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